오늘은 병아리의 사육 조건이 왜 중요한지 기록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현재 105개 병아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난 일요일 날 부화가 되어서 이제 거의 3일차 부화된 지 3일차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화가 되고 나서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바로 유심히 보시면 병아리의 털이 일단 윤기가 없고, 두 번째는 배가 홀쭉합니다. 다 모든 병아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유독 그런 병아리가 많이 보입니다. 바로 앞에도 그렇고 보면 배 부분이 볼록해야 되는데 홀쭉하고, 그리고 털에 윤기도 없고 털도 이렇게 부시시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복실복실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 병아리들도 전반적으로 다 병아리들이 그렇습니다. 즉 병아리들이 제대로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이도 제대로 먹지 않아서 생기는 이제 탈수 증상, 그리고 모이 주머니가 충분히 모이를 먹어서 불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병아리들은 온도와 습도 조건이 적당하지 않으면 모이도 잘 먹지 않고 물도 잘 먹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목마르면 당연히 물을 먹을 것이고, 배고프면 당연히 모이를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흔한 말로 군대 교육하듯이 뭐 당연히 자기가 답답하면 먹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병아리는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아파서 이제 심한 감기 몸살에 걸리거나 하면 입맛이 없어지죠. 입맛이 없어지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마음이 안 생기니까 안 먹게 되고, 안 먹게 되다 보니까 탈수 증상이 오게 되고, 그래서 한순간에 이렇게 훅 쓰러지고 정신도 잃는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병아리도. 조건이 뭔가 맞지 않으면 입맛도 없어지고, 그래서 안 먹게 되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안 마시게 되고 하니까 기운이 없어지고, 기운이 없어지니까 더안 먹게 되고 해서 탈수 증상이 더 심하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하루하루 가면서 이렇게 약한 병아리들부터 이제 죽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바로 온도와 습도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온도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병아리들은 먹이를 먹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심히 관찰해 봤을 때 병아리들이 전등 밑으로 모두 지금 모여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엉켜서 계속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온도가 춥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병아리들은 웅크려서 불 밑에서 자기들끼리 체온을 유지하느라고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너무 더워도 문제입니다. 너무 덥게 되면 병아리들이, 우리도 너무 더우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처지듯이 병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덥게 되면 병아리들이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거기서 완전히 이렇게 뻗어 있는 모습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온도가 일단 적당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처음에는 한 개만 전등 있었는데, 병아리들이 전등 밑에 아주 모여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등 하나를 더 이렇게 달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아리들이 이제서야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게 분포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합니다. 두 번째는 특히 겨울철에는 습도가 중요한데요. 건조하면 병아리들은 건조하면 먹이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조하니까 물만 계속 많이 마시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설사도 많이 하게 되고 몸은 점점 비실비실해지겠죠. 그래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병아리들도 기존에는 뭐 물고기 하나만 있었고요. 전등은 2개나 켜져 있고, 또뭐 여기 깃털도 많이 날리고 먼지도 많이 나니까 해서 수건을 위해 덮어두었는데, 건조하겠죠. 아무래도 겨울철이 다가오는 데다가 이렇게 불을 2개나 틀어놓고 하니까 매우 건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컵을 양쪽으로 두 개를 현재 이제 금방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습도를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올려보고자 하는 생각이고요. 습도를 올리고 나서 병아리들이 또 과연 어떻게 다시 몸을 추스릴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병아리들이 먹이 활동을 잘 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영양실조에 걸리고 모이 주머니도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병아리가 홀쭉하고 털도 윤기가 없고 털의 양도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병아리를 키울 때뭐 그냥 덮어놓고 그냥 뭐 불만 하나 틀어놓으면 되겠지, 물걸음만 하나 갖다 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어떻게든지 병아리들이 충분히 이렇게 활동을 잘할수 있도록, 잘 움직이면서 노는지 아니면 계속 불 밑에만 가만히 이렇게 모여서 다들 있는지 그런 것들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온도와 습도 둘 다가 특히 겨울철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병아리들이 모이 활동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병아리들도 빨리 회복이 되어서 다시 빵빵한 배와 복실복실한 털을 가진 예쁜 병아리들이 되길 바랍니다.